네, 백민철 동문장 시작하겠습니다. Where do you want you to buy cute hairpins? 했던 것 같은데, 근데? Getty wanted to buy cute hairpins. 네, 빠르게 하고 합시다, 그러면. So she went to a flea market. Okay. 예지우고 Because Birdie wanted to buy cute hairpins. okay. She liked to go to the flea market. 틀린데 고쳐주세요. 대답 듣고 싶어요. What did she write? Does she write? What does she like? 뭐 좋아한대? 변호시장 가는 거. 여기 잘못 썼네. 이 대답 듣고 싶어요. Where does she like to go? 내 뜻은? 어디로 그냥 좋아하니 가는 것을? 너무 복잡하게 얘기하는데 그녀는 어디 가는 거 좋아하는지 물어봤습니다. Where does she like to go?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Everything in the market is very cheap. the market is very cheap. 오케이. 그래서 very cheap 이런 대답 듣고 싶어요. Everything in the market. How is everything in the market? 시장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어떻니? 어, 참, 그래. 그러면 싸우지 마! 하고 싶으면 Don't fight!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싸우지 마, 둘이. 그래서 형한테 그러면 되나? 됐습니까? 지현이 싸우고 이러지 않지? 학교에서 안 싸우지? 그렇죠. 그게 지현이의 자랑인 것 같아. 맞아요. 민철이 맨날 싸우지 너. 어? 안 싸웁니까? 친구가 막 짜증나게 하면 어떡해? 그냥 무시합니까? 저 뒤로 끌고 가서 때린 거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And special events and festivals never stop there. 예, 지우고. 인더 마켓, 플리 마켓. In the market, in the flea market.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where? 오케이. 그래서 special events and는 없다 치고 special events and festivals란 대답 듣고 싶어요. 그러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What never stop there? 틀린데 고쳐주세요. Girl never stops there. 오, 기억해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누가 다 그려봤습니다. 누가 무엇이?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물어본 걸좀 특이한 의문문이라 합니다. 뭐가 특이하냐? 문장의 주어가 궁금할 때 여기에 숨어있던 두가 밖으로 나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what을 뛰어넘어 가야 되는데 여섯 가지 질문에 해당되는 when, where, how, why, who, what은 묻는 문장의 제일 앞에 있어야지 깔끔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던 두가 넘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다시 되돌아왔어. 대신 what이 이 자리에 왔어. 근데 얘는 안 만들어봤자 He, she, it처럼 행동한다고요. 더즈 들어가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One never stops in the flea market. 됐습니까? 무슨 일이 벼룩시장에서는 절대로 멈추지 않느냐.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언제 있었던 일이죠? 이거 전부 다 과거니까 거기에 주의해야 되겠죠? 여기 접속사도 있으니까 누가 다두번 등장할 거고요. 둘다 과거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When she arrived at the market, a live music event. 그러면요, 이렇게 a live music event was taking place. Yes, when she arrived the market, a live music event was taking place.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was taking place when she arrived at the market? What was taking place? 마찬가지 다시 한 번 더 주어가 궁금한 거 문장 물어봤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누가다 두 번 나왔고 그 중에 첫 번째 누가다는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치 디드. 양념치 디드가 있나요? 하다시 디드. 하다시 디드니까 과거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누가 라이브 뮤직 행사가 벌어지고 있는 중이었다.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 was. 비동사인데 word가 썼으니까 마찬가지 is의 과거형 쓰였으니까 과거에 해당되고요. 오케이. 그래서 she enjoys shopping at the flea market while listening to exciting music. Okay, 그래서 플리마켓은 뛰었습니다. Okay, 그다음에 계속해서 she found pretty green hairpins and bought them. 그 for only $1. Okay, 그래서 and she. Okay,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접속사. 그렇기 때문에 또 누가다 누가다. 하다시 디드 하다시 디드. 둘 다 과거. 과거에 발견해서 그리고 과거에 구입했다. 댐은 왜 이 자리에 이슈를 못 쓸까요? She bought it for only $1가 왜 안 될까요? 얘는 지금 뭘 데리고 왔다? Pretty green hairpins. 오케이.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 복수죠. 오케이. 참, 그리고 여기서는 요런 거 해봤던 것 같다.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어. 뭐 요렇게 할 수도 있고요. How much money did she buy them for? How much money did she buy them for? 얼마에 구입했는지 묻는 겁니다. How much money? 보통 이제 뭐 집에 뭐 없던 물건이 갑자기 생기면 엄마가 아빠한테 뭐라고 물어봐요? 갑자기 없던 TV가 갑자기 막 TV가 바뀌었어. 그치? 아빠가 술 한 잔 탁 드시고. 그치? 그런 적 없나요? 없어요. 그런 적 없습니까? 아, 훌륭한 아버지. 그렇습니까? 요즘엔 그런 일이 많았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거 상상해봐. 만약에 그럼 엄마가 아빠한테 뭐라고 묻겠어? How much money did you buy it for? 뭐 이렇게 묻겠지. 됐습니까? 민철이 나중에 이제 나중에 결혼해갖고 그런 얘기 많이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을 것 같아요? 어때요? 네. 잘 모르겠어? 네. 듣지 마세요 괜히 쓸데없이. 됐습니까?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쓰기 시험 완성해서 대출해 주십시오.